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전기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에 따라 리튬 이온을 사용하는 배터리를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칭하게 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높은 에너지 밀도, 가벼운 무게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전기 자동차 화재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주된 원인은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 때문입니다. 액체 전해질은 우수한 이온 전도성을 가지지만 기본적으로 가연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개발에 있어 안정성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액체 전해질의 대안으로 고체 전해질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과 달리 누액이 없으며 열적으로 안전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크게 무기 고체 전해질, 고체 고분자 전해질, 복합 고분자 전해질로 분류됩니다. 그중 복합 고분자 전해질은 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단점인 낮은 이온 전도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복합 고분자 전해질을 만드는 첫 번째 전략은 이빔을 이용한 인시추 제조입니다. 이빔을 이용한 인시추 방법은 별도의 개시제 없이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전해질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전극, 전해질 계면 저항을 가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충진제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충진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온 전도도를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복합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실험 재료와 장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복합 고분자 전해질을 제조하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하는 물질들이 수분과 산소에 민감하기 때문에 글로브 박스에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바이아를 저울에 올리고 0점을 잡아줍니다. HDDA를 0.32g 넣어줍니다. LiPF6를 0.76g 넣어줍니다. VC를 4.68g 넣어줍니다. 여기서 LLGTO를 넣지 않으면 고체 고분자 전해질, 넣어주면 복합 고분자 전해질입니다. LLGTO를 0.3g 넣어줍니다. LiPF6가 모두 녹을 때까지 섞어줍니다. 복합 고분자 전해질은 LLGTO가 분산되어 있어서 구연 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빔을 이용한 고체 전해질 제조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이빔으로 조사한 후 액체 전구체 용액이 고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GA 실험 장비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소가스 밸브를 열어줍니다. 질소가스 밸브를 열어줍니다.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시켜줍니다. 아이콘을 클릭해 PT펜의 무게를 측정해줍니다. 샘플을 PT펜에 올리고 실험을 진행해줍니다. 자세한 실험 방법은 다른 TGA 실험 비디오를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입니다. 고체 전해질은 전지 가동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까지 열적으로 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고체 고분자 전해질과 복합 고분자 전해질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고체 전해질의 열적 안정성에서 LLGTO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험 후 샘플의 남은 무게를 비교해보면 LLGTO가 10% 정도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 충진제는 고체 전해질의 열적 안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